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되는 리슈 모델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오리지널 모델에 대한 찬사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제품입니다. 레이저로 스캔한 치수에서 화학적으로 재생성된 파츠, 컬러와 음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렌더링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 기술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두 대의 레스폴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60 레스폴 스탠다드 오렌지 레몬 페이드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59 레스폴 스탠다드 체리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둘 다 머피랩 모델이고요.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요즘에 확실히 네. 그 이 기타를 특히나 깁슨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이 머피랩이라는 이름에 정말 좀 많이 설레어하시고 확실히 그 내가 머피랩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뭐 프라이드까지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되게 좀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좀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머피랩이 워낙 잘 만들기도 하고 그 뉴깁슨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역시나 좀 가격이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네. 가격이긴 하죠. 이제 뭐 싸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기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현실정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 그리고 이제 뭐 기어 타임 좀 여러 콘텐츠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타 가격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일본에 공연을 가도 일본 악기점 항상 네. 놀러 갑니다. 네. 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악기 지금 가격 추세가 일본이 어쨌든 우리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어쨌든 가장 또 악기 산업이 잘 돼 있는 나라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기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지금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고요. 네. 이 악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물가 때문도 있지만 이 아무래도 목재를 사용을 하는 맞아요. 악기이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벌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얘기를 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겁니다. 가볼게요.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소리가 다음은 60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소리가 너무 다른데? 다르죠? 엄청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요? 아, 일단 연주를 네네, 해보고 끝나고, 코멘트를 갈게요. 제가 느낀 점과 은총 씨가 느낀 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 제가 먼저 느낀 점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합니다. 저랑 과연 같은 생각일지. 첫 번째는 깁슨 전체의 이 레스폴 전체에 내리는 평가인데 이 요즘에 정말 다양한 장르가 많이 무너지고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사용할 수 있는 기타들이 좀 더 각광을 받다 보니까 깁슨이 사실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운드를 듣는 내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깁슨과 마샬의 조합으로 나오는 사운드는 깁슨과 마샬의 조합으로밖에 연출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깁슨을 가지고도 다양한 장르를 연주를 할 수는 있지만 나름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자기 브랜드만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깁슨과 마샬의 궁합 요거는 깁슨과 마샬이 진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대의 기타의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깁슨 특유의 그 오일리한 사운드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오구 같은 경우는 기름인데 약간 진짜로 묵직한 비계 같은 느낌 묵직한 비계 같은 느낌이고 얘는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라든지 액체화되어 있는 기름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기름지지만 묵직하고 좀 더 이렇게 뭘까 날카롭고 약간 좀 더 스무스하게 밀어주는 힘은 60이 있고요. 힘있게 그냥 묵직하게 밀어주는 힘은 확실히 오구 쪽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현피디님과 사실 같은 생각이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기름에 이제 비유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고기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네. 이제 스테이크를 해 먹는 방식도 여러 네. 가지지만 어쨌든 뭐 전통적인 스테이크 방식이라면 약간 그 제가 그 방식을 모르겠는데 네? 그 건조해서 그 드라이에이징 해가지고 드라이에이징 그 드라이에이징한 소리가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빨리 알아들이실 분들 그리고 와인으로 치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 스파클링도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구 레스폴에서 기대하는 소리는 당연히 나고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입자도 굵고 힘 있고 그래서 이 오구 레스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리고 느끼고 싶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오체 블랙뷰티를 살 때 기대하는 것은 뭐 기름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깁슨 커스텀 라인에서 나오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시원한 소리 그러니까 어떠한 기타들 사이에서도 내가 일단은 앞에 있을게 다 치고 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 블랙뷰티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뭐 다른 레스폴까지 또 이제 종류별로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57 블랙뷰티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와 오구 질감이 정말 다르죠.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57에서 그 얻고 싶은 소리 때문에 57을 구매하는 거지만 반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57 블랙뷰티 샀다고 오구 소리 납니까?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아무리 그 예를 들면 그 뭐 예전에 이제 뭐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이제 57 블랙뷰티 이제 57 클래식 픽업이 네, 많이 나와서 네. 그 소리가 좋아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57 클래식 픽업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스탠다드 모델에 이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럼 그 소리가 납니까? 절대 안 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59에서는 59의 맛이 난다. 그리고 지금 60이 참 재밌는 게 그 이제 그 깁슨에서 이제 뭐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90년대 때 이제 1960 클래식이라는 맞아요, 라인이 맞아요. 생겼어요. 그 당시 때는 깁슨에서 1960 레스포를 리슈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픽가드에도 196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픽가드에 1960이 안 붙기 시작하고 헤드에 클래식만 맞아요. 적히면서 원래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상위 모델이었는데 나왔는데 그냥 아무래도 이 깁슨에서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뭐 퀄리티를 지키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헤리티를 지키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약간 좀 저가형 맞아요, 맞아요. 모델로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왜 그걸 이 기억을 또 하고 있고 1960에 대해서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90년대 1960을 맞아요, 맞아요. 첫 기타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960 그 클래식 리슈의 특징이 뭐냐면
하이가 굉장히 살아있어요. 하이가 굉장히 살아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치 블랙뷰티를 왜 이야기했냐면 오치 블랙뷰티랑은 좀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텅텅텅 치는 이 소리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걸 치는데 위에가 탕탕 이렇게 열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제가 지금 그 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고급진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그때 연도 그리고 그 당시 때가 이제 어쨌든 간에 락의 이제 끝이긴 하지만 어쨌든 락 음악이 꽤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라 그 기타도 굉장히 좀 고출력 픽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출력은 좀 떨어지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위에 확 열려있는 소리. 그 소리가 나서 너무 좋았고 저 같은 건 제가 현피디한테도 이제 따로 여쭤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둘 중에 뭐 사운드가 어떤 친구냐 어떤 친구가 내가 만약에 한 대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이 친구를 사야 했습니다. 현피디님 어떠세요? 저는 취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무겁고 그렇죠. 무겁고 기름지고 좀 더 기름지고 힘있게 밀어붙여주는 물론 이렇게 열려있는 하이가 열려있는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조금 제 귀 자체는 좀 더 오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역시 현피디님은 빠따 있고 좀 두텁고 기름이 좀 많이 떨어지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살짝 열려있는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이 두 모델 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두 모델 사운드도 비교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친구 한번 정말 꿈의 기타 장만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깁슨은 오늘이 가장 쌉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